이번 시간은 페이지 56페이지 콘크리트 파트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공사에서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입자가 가늘다 이거죠.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게 되면 입자가 미세해지니까 전체적인 표면적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수화 반응 또는 수화 작용이라고 하죠. 수화 작용이 빠르게 생깁니다. 빠르다 보니까 강도가 빨리 나오겠죠. 조기 강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균열 발생이 어떻게 증가될 수밖에 없죠. 건조 수축이 많이 생기고 균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측면, 그 시멘트의 분말도가 입자가 미세해지다 보니까 시공연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블리딩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게 되면 조기 강도는 좋아지지만 장기 강도는 떨어지는 특징이죠.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균열 발생이 적어진다 해서 X죠. 분말도가 커지면 균열 발생은 증가가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태어났죠. 그래서 먼저 1번에 골재 저장 설비는 적당한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에 알맞게 하면서 표면수가 균일한 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포대 시멘트는 너무 우리가 많이 싸서 안 되죠. 뭐 단기 저장일 때는 13포대 이하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장기 저장일 때는 7포대죠. 그리고 3번에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가 보통 뭡니까? 이제 반응을 느리게 해준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삼석회나 이런 삼석회 양을 줄임으로써 반응을 느리게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화 반응이 느리죠. 느리면서 수화열이 적게 발생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조 수축에 균열 같은 게 적죠. 그래서 이제 메스 콘크리트 같은 이제 단면이 큰 콘크리트, 뭐 땡공사나 이런 있죠. 뭐 터널 같은데 이런데 쓰는 것이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했습니다. 특히 단면이 큰 메스 콘크리트에는 이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줘야지 일반적 균열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번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는 온도 20도씨 정도에서 28일 양성에서 우리가 설계 강도를 확보하죠. 그래서 이제 설계 기준 강도, 불을 재령 28일 압축 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하설지 진동 다짐을 많이 할수록 강도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진동 다짐은 적정 시간 진동 다짐했을 때 강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장시간 진동 다짐은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되죠. 그러면 강도는 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물 시멘트비, 물 결합체가 낮을수록 강도는 높아지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콘크리트의 시공성, 바로 시공연도죠.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세석 사용 시, 세석이란 것은 깬 자갈을 우리가 세석이라고 해, 세석. 세석은 깬 자갈을 세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깬 자갈. 깬 자갈을 세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세석은 시공연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시공연도가 좋아지진 않겠죠. 그러면 이 강자갈, 강에서 채취한 자갈을 강자갈이라고 하죠. 얘가 시공연도가 둥근 형태니까 시공연도가 좋아지겠죠. 영향을 줍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 값은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게 되면 온도가 높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수분 증발이 빠르죠. 그래서 슬럼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공연도는 나빠집니다. 그래서 시공연도는 나빠져, 온도가 높게 되면.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으면 시공연도는 좋아하죠.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시멘트의 분말도, 분말도가 커진다는 것은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높다는 것은 입자가 미세하다 했죠. 시공연도는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시공연도는 일반적으로 빈배합. 빈배합은 우리가 저거죠. 빈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빈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우리가 부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배합이 좋죠, 시공연도는. 그래서 빈배합은 시공연도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단위 수량이 크면, 물의 사용량이 많으면 슬럼프 값이 어떻게 증가하겠죠? 증가하면서 반죽 줄기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슬럼프 값이 감소한다 해서 되죠. 보통 슬럼프 값은 슬럼프 테스터를 통해서 측정한 그 값이 슬럼프 값이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값이죠. 시공연도를 나타내는 값이 슬럼프 값입니다. 그래서 슬럼프 값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옳은 것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할수록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입자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멘트도 입자 작죠. 그럼 물의 사용량을 증가한다. 그러면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 배합 비율은 시공연도에 그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배합 비율 영향이죠. 자, 시멘트 모래 자갈의 배합비죠. 그래서 부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하고, 시멘트 대신 골재, 모래나 자갈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이 빈배합 개념이 되죠.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것이 빈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합비도 영향, 배합 비율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부배합,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배합일 경우 보통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3번에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면 시공연도는 나빠지죠. 뻑뻑해지니까. 그래서 이 단위 수량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골재 입형이 구형일수록, 그래서 이제 강자갈하고 쇠석하고 비교하시면 되죠. 강자갈이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드시는 알약들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죠. 사각형이나 막 이런 별 모양 안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죠. 시공연도를 구형일 때 좋아지죠. 그래서 감소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 증발로 해서 슬럼프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연도는 나빠집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되죠. 이 옳은 것은 1번 개념이 옳게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보통 콘크에 사용하는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콘크리트 배합 시 골재 함수 상태는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야 돼요. 표면은 건조하고 안에는 물이 꽉 차있는 상태가 우리가 제일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 배합 시 단위 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대수에는 적게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제 명심하세요. 뭐 단위 수량이든 뭐 단위 시멘트량이 되는 것은 일단 뭐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대신에 그리고 네 번째, 콘크리트 제조 시 혼화재의 양은 용적 계산에 포함되죠. 자, 우리가 혼화재료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했어요. 혼화재료에는, 혼화재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혼화재, I자, 재료제자가 있고, 혼화재, 의자,
약분제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이거죠. 이거는 다량 사용하고 얘는 소량 사용하죠. 사용량이 소량, 이건 다량 사용이고요. 얘는 소량 사용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용적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이거는 포함을 시키고요. 그런데 이건 소량 사용하게 용적 계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재료를 고르는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이게 다 들어가요. 의자, 약품, 제자가. 예를 들어서 뭐 유동화제다 이렇게 약품제, 의자, 제자 들어가요. 뭐 공기연행제다 이런 식으로 뒤에 이 제자를 다 고르시면 이겁니다. 약품이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제자가 안 들어가면 혼화제, 아이자, 제자, 재료, 제자가 됩니다. 기본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레미콘에 대해서 해놨죠. 센트럴 믹스 콩크, 콩크 믹싱 플랜트에서 비비노. 그러면 공장에서 완전 비빈다는 거죠. 믹싱 플랜트에서 비빈다는 것은 공장에서 완전히 비벼서 현장으로 운반하는 것은 센트럴이고, 스링클 믹스 콩크는 어느 정도 비빈 거죠. 믹스에서 어느 정도 2분의 1 정도 비빈 것을 우리가 운반하면서 완료해서 공급해 주는 것은 스링컨. 트랜싯 믹스 콘크리트는 재료만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믹싱 플랜트에서 비비는 것이 아니라 재료만 투입해 가다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물 첨가해서 이제 이 트럭 믹스로 비비는 것이 바로 트랜싯 믹스 콘크리트죠. 가장 장거리 쓰는 게 트랜싯이고, 가장 단거리 짧은 시간 단시간에 공급할 때는 센트럴 믹스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자,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연소 위험량 0.30 함대, 0.3, 0.3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겠죠? 자, 0.3 이렇게 외우시고, 근데 이제,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0.2예요. 고내구성은 0.1 줄여야 돼. 0.2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멘트 저장 시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것은 13포대 이하로 하겠죠. 근데 이제 장기 저장이면 7포대 이하로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3번에 외기 온도 25도씨 이상의 경우 레디믹스 콘크리트 비빈시하고 타설 종류가 보통 이 이제 콘크리트 비비고 나서 사용 가능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죠. 25도씨 이상일 때는 90분이고 25도씨 미만일 때는 우리가 120분 2시간 개념이 됩니다. 기본적인 콘크리트는. 그런데 이제 고내구성일 땐 거기에서 30분씩 단축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 이제 타설 위험위치는 보의 경우는 구조 내역에서 스팬의 단부 쪽 하면 돼요. 자, 단부 쪽은 전단력이 커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어붙기는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되죠.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해야 돼. 그렇다 보니까 보통 얘는 중앙부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의 경우는 이 보통 보의 경우는 중앙부에서 해. 보의 경우는 이 중앙부에서 해죠. 중앙부. 자, 중앙부가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 부분이 되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타설 이음부는 콘크리트 살수 등에서 수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특수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죠. 먼저 1번에 서중 콘크리트,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를 우리가 서중 콘크리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서중 콘크리트는 특수 콘크리트 파트는 우리가 뭐 종합 문제의 뭐 지문 형태로 등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중 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 25도씨 초과죠. 넘는 시기 타설한 콘크리트를 서중이라고 하고, 반대로 한중 콘크리트는 온도가 낮을 때죠. 그래서 일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의 콘크리트 타는 것을 한중 콘크리트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번에 고유동 콘크리트는 유동성을 높여준 거죠. 제로블리엔 저항성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현저하게 높여서 밀실한 충전이 가능한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이걸 고유동 콘크리트라고 하죠. 그래서 유동화재를 첨가해서 만든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리고 4번 매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뭐다? 큰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 하죠. 수화열에 의한 균열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특히 매스 콘크리트는 온도 균열이 잘 발생해요. 이 매스 콘크리트는 이 온도 균열, 이 온도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온도 균열. 그렇기 때문에 온도 균열을 우리가 방지하는 우리가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수밀 콘크리트는 그 자체를 뭐가 된다? 방수적 목적으로 만드는 게 방수나 방성 목적으로 만드는 게 구조물 자체를 이것을 수밀 콘크리트라고 하죠.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자,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균열적인 측면. 균열에는 먼저 1번 보의 전당 균열은 부재축의 경사 방향으로 생기는 균열이 우리가 전당 균열이죠. 그럼 보통 보에서 이제 많이 생기는 균열 형태가 자, 이런 형태가 있죠. 보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 균열이 많이 발생해요. 가장 기본이 이제 기둥이 있을 때 이제 기둥이 수평 부재가 보죠. 그러면 전당 균열은 경사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이것이 전당 균열이라고 했어요. 전당 균열. 그래서 이제 이 전당 균열이 발생하는데 전당 균열은 이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이 전단력하고 힘 모멘트 두 가지가 합성돼서 이 전단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 방향으로 생긴다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전단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단 보강근 또는 뭐 전단 철근이라고 하죠. 전단 철근을 보강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그 대표인 전단 철근에 해당되는 것이 늦건 뭐 스트럽이라든지 뭐 또는 뭐 띠철근들 있죠. 이런 나선철근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많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앙부의 수직으로 이렇게 하부에 균열하는데 이것을 흰균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흰균열은 힘 모멘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힘 모멘트에서 자 발생이 되고 그러면 흰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 인장 철근 주 철근이죠. 그래서 주 인장 철근 주 철근의 양을 내려주는 거죠. 주 인장 철근에 이것을 양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치마 균열이 나옵니다. 자, 치마 균열은 콘크리트의 안밀로 해서 자중에서 안밀로 발생하는 것이 치마 균열입니다. 그래서 자체 무게에서 안밀 눌러지면서 이제 그죠? 슬래브나 보의 상부면에 철근 따라 균열이 가는데 이것이 치마 균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 균열은 직경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는 철근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치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를 분리 탓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직 부재를 먼저 기둥 벽을 수직 부재 먼저 탓을 해주고 수평 부재를 나중에 탓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치마가 되고 나서 수평 부재를 나중에 탓을 해주는 거예요. 콘크리트 탓할 때 그래서 이걸 분리 탓을 해요. 수직 수평에 분리 탓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거, 가는 철근. 그리고 진동 다짐을 해서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치마 균열 방지 대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조수축균열은 잉여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것이 건조수축균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건조수축균열은 일반적으로 물의 사용량이 많으면 건조수축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물시멘트비가 크면 건조수축균열은 증가됩니다. 최대한 물시멘트비는 줄여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소성수축균열은 이 급격한 증발로 발생을 하는 것이 소성수축균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성수축균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죠. 온도가 높으면서 풍속이 강할 때 바로 이 소성수축균열 플라스틱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풍속이 약할수록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풍속이 강할수록 온도는 높을수록입니다. 명심해 둘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또는 풍속이 강할수록 이 소성수축균열이 잘 발생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온도균열은 공구의 내부 온도 차에서 부재 단면이 클수록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 이런 데 온도균열이 잘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1번에 크리프 변형은 지속 하중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장기 변형이 크리퍼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제 크리퍼는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크리퍼 변형이라고 하죠. 크리퍼 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이 증가하면 물의 상량이 많아지면 블리딩이 증가될 수 있겠죠. 건조수축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3번 A제는 A제가 무엇이다? 공기 연행제야. 콘크리트 비빔 시 첨가하면 미세 뭐가 된다? 이제 기포가 발생해서 얘가 볼 베어링 작용을 해줌으로써 콘크리트의 저거죠. 시공 연도를 증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A제입니다. 그러면 A제를 사용하면 A제가 공기 연행제요. 공기 연행제가 되다 보니까 물의 양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A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죠. A제를 사용하면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물의 사용량은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해준 거예요. 시공률 좋게 해준 거예요. 그럼 물을 줄였으니까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커지겠죠.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커지지만 물을 적게 썼으니까 블리딩도 감소가 되는 거야. 블리딩 감소되고 그러면 A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데 이 부착 강도가 떨어져요. 철근과 콘크리트에 부착 강도는 떨어져요. A제를 사용하면 부착 강도는 떨어진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A제 공기 연행제와 관련돼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답은 동결 융해에 대한 정성은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의 중앙부 하부에 발생한 균열은 힘 모멘트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의 중앙부 하부에 수직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5번에 치마 균열은 콘크리트 타수로 자중해서 안밀로 해서 철근 배근에 따라 수평 부재 상부면에 발생하는 게 치마 균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줬죠.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를 분리 탓을 해주자. 그래서 이제 수직 부재 기둥이나 벽 같은 게 어느 정도 치마가 완료되면 보나 슬래브 콘크리트를 탓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철근 사용을 해주라 했죠. 그리고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건조 수축이라는 것은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것을 건조 수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조 수축은 잉여 수분의 증발로 생깁니다. 그래서 1번에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잉여 수분의 증발로 하니까. 그리고 2번에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 수축.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거 장마 기간에는 빨래가 잘 안 마르죠. 건조 잘 안 되죠. 그거 같이. 그래서 습도가 낮으면
건조수축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위 시멘트량이, 자, 보통 단위 시멘트량하고 건조수축은 비례관계죠.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하죠. 단위 시멘트량이 줄면 건조수축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리고 4번, 골재 함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은 적고, 골재 함량이 적다는 것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단위 시멘트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조수축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의 단면치수가 작을수록 건조수축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있어서 균열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그러면 1번에 조강 시멘트 사용해놨네. 자, 조강 시멘트는, 자, 반응이 빠르죠. 반응이 빠른 얘기입니다. 수화 반응이 빠르게 생기면서 이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수화열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건조수축 증가하면서 건조수축은 균열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래서 균열 적게 하는 방법 아니죠. 그러면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면, 사실 고성능 감수제들은 물을 적게 줄이면서 시공률 좋게 해서 넣어주는 약품이죠. 고성능 감수제. 이것은 균열을 줄이는 방법이네. 특히 고강도 콘크리트 칠 때는 이 고성능 감수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시멘트 비는 적게 해야지 균열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보면 슬럼프 값을 어떻게 한다? 작게 한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5번, 연속 입도 분포의 실증률이 큰 골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균열을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그래서 이제 이 균열을 적게 하는 방법은 이거죠. 콘크리트 이제 타설 하고 나서 이제 응게되고 경화할 때 수분 보양, 수분 양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사일광을 바로 받게 되면 균열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콘크리트에 거적을 덮어주고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수분 양생하면서 균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콘크리트 부재의 일정한 하중을 존치시키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크리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크리프가 이제 앞으로 보시면 어느 때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런 질문을 하나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 재하 시기가 빠를수록 빨리 하중을 가하면 크리프는 증가돼요. 그리고 재하 응력이 클수록이다. 재하 응력이 크다는 것은 재하는 하중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크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하 응력이 클수록 크리프가 증가되는 거야. 그리고 보통 지금이네 습도가 적을수록 습도가 적게 되면 물이 증발되겠죠. 그래서 내가 물이 필요한데 콘크리트가 수화 반응에 물이 필요한데 뺏기는 거예요. 외부공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습도가 적을수록 우리가 크리퍼가 증가해요. 그리고 온도는 반대죠. 습도하고 온도는 반대의 개념이라면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양생을 잘해준 크리퍼가 안 생기는데 양생이 잘못해서 나쁠수록 크리프는 증가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부재 치수가 적을수록 우리 크리프는 우리가 증가돼. 부재 치수가 크면 줄입니다. 그래야지 단면 2차 모멘트가 커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부재 치수가 적으면 크리프는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떨 때 이제 증가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방지 대책으로는 이거죠. 그러면 충분한 강도가 나올 때까지 하중을 안 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해서 할 수 없잖아요. 빨리빨리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압축 철근을 때려넣어서 그걸 보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프에 대해서는 이제 크리프가 되면 장기 변형이죠. 처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능 저하 요인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봐두시면 됩니다.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압축 철근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콘크리트 탓으로 생기는 블리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블리딩이라는 것은 이것을 블리딩이라고 했죠. 수분 상승 현상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죠. 콘크리트 탓으로 물과 미세한 물질들은 상승하고 묵은 골재 시멘트는 층간 깔아내면서 제로 분리가 생기는 현상이죠. 그러면서 물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바로 블리딩 현상이 돼요. 근데 블리딩 속도보다 표면 수분 정도 굉장히 급격한 증발로 생기면 소성 수축균이 발생한다겠죠. 그리고 투수 투기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블리딩에서 제로 분리가 생기면서 균열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수 투기성이 증가되면서 중성화가 빨라져요. 그리고 말해서 소성 수축 그래서 이제 철근과의 부착 강도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골재 중에 유해물이 적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 골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이 많으면 블리딩이 원인이 돼요.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은 걸 쓰면 생길 수 있어요, 블리딩은. 그래서 시멘트 분말도가 큰 것을 써줘야지 블리딩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5번에 슬럼프 값이 크면 블리딩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통 블리딩을 감소하기 위해서 물 시멘트비를 낮춰주면서 슬럼프 값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 경우 블리딩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럼 AJ를 사용하면 물은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물을 줄이면 블리딩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J 사용하면 블리딩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블리딩까지 문제하고 잠시 휴식 취하고 14번에 63페이지 14번 콘크리트 시공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